나는 내가 어디서, 어떻게,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. 내 가족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른다. 다만 내가 아는 거는 이 비좁은 철장 속에서 내 오물의 범벅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. 나는 태어나자마자 내 몸에 낙인이 찍힌 그 고통을 느꼈다.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다. 엄마의 우유는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한 채 인간들이 주는 이 사료를 먹고 있다. 이 사료 안에는 다른 소들이 죽어서 남긴 뼈와 그들의 분쇄된 몸이 들어있다. 인간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투여했다. 그래야 29kg으로 태어난 내가 얼른 181kg이 되어 우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나도 사랑에 빠지고 싶었다. 그러나 이 철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 엉덩이에 손을 집어넣더니 나를 강제 임신시켰다. 너무 아팠다. 그리고 너무 비참했다. 강제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오는 나는 인간들처럼 태교도 하고 싶었고 산책도 하고 싶었다. 그러나 이 철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주는 사료를 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먹는 일뿐이었다. 그래도 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. 너무 안아보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뽀뽀해주고 싶었다. 그러나 인간은 내 아이를 당장 데려가 버렸다. 어디론가 나는 목놓아 밤새 울었다. 내 아이가 무사한지 너무 보고 싶었다. 그래도 아무도 나의 울음을 알아주진 못했다. 내 아이가 내 젖을 먹지 못하니 내 젖은 젖 몸살과 유선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. 너무 아프다. 모유수유를 해본 엄마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그 느낌을 알 것이다. 원래 3리터만 필요한 내 젖은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로 인해 30에서 35리터까지 젖이 나오고 있다. 너무 아프다. 그리고 인간들은 3번에서 4번 내 젖을 압축기를 통해 빼가고 있다. 어느 날 저 멀리서 소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. 한 마리, 두 마리 소가 아니다. 몇백 마리의 소들이 한꺼번에 울고 있다. 광우병이 걸려 살처분 처리가 된다고 했다. 나는 그 소들 중에 우리 아이가 없었으면 한다. 나는 3번의 출산을 했고 원래 자연에서 살았으면 20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 운명이었지만 이 철장 속에서 5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. 내 몸은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이제 좀 있으면
어디론가 간다고 한다. 보살장으로 간다고 한다.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12시간째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12시간째 사료도 못 먹었다.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죽을 몸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하고 있다. 배가 너무 고프다. 도살장이었던 곳일지 모르겠지만 제발 마지막 밥이라도 먹고 싶다. 처음으로 그 철장에서 나와본다. 와,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,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가.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존재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. 그렇지만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이 불길한 예감이 맞았던 것 같다.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 지을 거다. 내가 원한 인생은 아니었다. 그렇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. 내 아이들을 안아보고 싶다. 내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.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같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. 부디 제발 나도 인간들처럼 느끼는 걸 인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.